안녕 얘들아. 우선 오늘 내가 소개할 책은 개성빵이란 제목의 책이야. 우선 책 제목인 개성빵이라는 빵이 어떤 빵인지 궁금할 텐데, 책 속에서 보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먹는 간식인 우리나라식 초코파이야. 우리에겐 빵이나 과자 종류가 너무 많아서 별 인기도 없는 초코파이가 북한에서는 구하기 힘든 귀한 음식이라고 해. 탈북해서 남한으로 귀순하는 북한 동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책은 그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책인 것 같아. 책 주인공인 기태는 북한에서 굶주림에서 허덕이다가 부모님들의 용기로 강을 건너 제3국을 통해서 남한으로 건너와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야. 동생 기옥이와 함께 우리나라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사용한 말들이 너무 달라 준비물을 챙겨가기도 힘들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공부도 따라하기 힘든 상황이야. 더군다나 학교 친구들과도 친해지기 어려워 북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걸볼수 있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좋지만 고향 친구들이 보고 싶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엄청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 분단의 세월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자어를 많이 쓰는 우리나라 단어와 북한 단어들 사이에 차이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 기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강을 건너 한국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읽으면서 정말 이 과정에 목숨을 걸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 강을 건너는 중이나 중국 안에서 잡히면 다시 북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알다시피 대부분 죽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남한에까지 도착할 때까지 곳곳에서 돈을 받고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게참 놀라웠던 것 같아. 위험한 곳을 통과하거나 숨어 지낼 곳이 필요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기태도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강을 건너며 바로 옆에 여자애가 악어에게 다리를 물리는 걸 보고, 또 중국 공안 당국에게 잡힐까봐 잠도 못 자고 어둡고 험한 산길을 걸어 죽을 고비를 넘겼어. 다행히도 엄마를 만나게 됐으니까 그래도 잘 풀린 경우인 것 같아. 하지만 뒤를 따라오시기로 했던 할머니와 아버지가 중국까지 와서는 중국 공안 당국의 심한 감시 때문에 브로커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로 어디 계신지도 모르게 되었고, 그냥 무사하기만을 바라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기태 가족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 그리고 우지개 학교라는 게 있는데, 탈북한 학생들이 한국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방과후 프로그램이야. 어느 정도는 현실 적응에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곧 있으면 남북이 조만간 합쳐진다고 생각해 보면은 많은 혼란들이 생길 것 같아. 서로의 다른 환경을 이해하고 서서히 한 민족으로 다시 융화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서로의 언어와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단체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 우선은 그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현재 북한의 심각한 사태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른아이 할거 없이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웠어. 주변에서 그런 탈북자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 책을 떠올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게. 그럼 다음 책에서 만나자.